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의학 잡지에서 성격과 치매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네.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어떤 성격이 과연 치매와 관련이 있냐.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너무 예민한 성격. 짜증내고 막 날이 항상 곤두서 있는 성격. 이거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예.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성격. 막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이것도 성격인데 습관이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유전자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게으르고 예민한 분들 치매가 잘 걸리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성격 어떤 거 직결되는 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냉소적인 성격. 냉소적. 이거는 뭐 아주 냉소적인 성격. 가장 직접적으로 차가운 사람. 예, 차갑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좀 뭔가 삐딱하고 뭐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자꾸 뭐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뭐 이상하게 막 그냥 까는 저희가 댓글 쓰고 막 약간 꼬였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그냥 듣기 편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큰 논문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냉소적인 성격이 그런 성격을 계속 갖고 있을수록 나이 들어서 치매가 무려 3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강력한 치매 유발인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쁜 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쁜 치매? 그러니까는 성격 선생님 어머니가 예쁜 치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계속 웃으시면서. 예쁜 치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매에 걸리더라도 어떤 분은 지금 그렇게 예쁜 치매로 기억력만 없고 가족들하고 무난히 생활이 가능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자고 남들 안 괴롭혀요. 근데 어떤 치매 환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욕설을 하고 방지구 행사하고 막 자꾸 의심하고 물건 훔쳐갔다고 막 따지고 외설적이고 행동이.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난폭한 치매가 되고 똑같이 치매에 걸린다더라도 어떤 분들이 얌전하고 예쁜 치매로 갈까요? 이 두 가지 갈래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이 성격. 냉소적인 성격일수록 후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포악한 치매로. 이 치매 예방뿐 아니라 걸리더라도 얌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격을 밝고 긍정적으로. 근데요, 이 성격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제가 제 남편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니, 남편 성격은 어떠신데요?